안녕하세요. 진아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심장을 팍팍 뛰게 해주는 유산소 운동을 한번 해볼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아마 그 이유는 이렇게 심장이 팍팍팍 뛰는 느낌을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심장이 뛸때 왠지 살아있는 것 같고 또 뭔가를 성취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너무 좋아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할 유산소 운동은 20분짜리 루틴이에요. 스물 동작을 할 거고 40초 운동하고 20초 쉬어갈 거예요. 근데 오늘 좀 내가 땀을 많이 흘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0초 쉬지 않고 저와 함께 걷거나 계속 움직임을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조금 로우하게 움직이고 싶으신 분들은 속도를 천천히 해주시고 20초 동안 쉬셔도 됩니다. 크게 어려운 동작은 없으니까 충분히 잘 따라오실 거예요. 오늘 동작은 점프도 없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도 없을 거고 층간소음 걱정 없이 신나게 유산소 운동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동작은 첫 번째 위에서 손을 밑으로 당기면서 숨을 내쉬면서 무릎을 터치하고 두번힐 터치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저와 함께 시작할게요. 무릎을 가슴 쪽에 당길 때후숨 내쉴게요. 힐 터치할 때, 뒤꿈치 터치할 때 약간 제기차게 하듯이 고관절을 약간 옆으로 눕혀주면서 사선 앞으로. 속도는 편하게 본인한테 맞춰서 진행할게요. 꼭 저한테 맞추지 않으셔도 돼요. 하셨어요. 20초 동안 걸을게요. 쉬셔도 되고 걸으셔도 돼요. 저는 계속 움직이도록 할게요. 다음 동작은 옆에 영상에 나오는 거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준비하도록 할게요. 다리 옆으로 쭉쭉 나가면서 두 번은 팔은 옆에서 위로, 옆에서 두 번은 그대로 위로. 다리는 최대한 옆으로 쭉쭉 뻗을게요. 숨 내쉬면서 진행할게요. 동작은 우리 스쿼트 내려갔다가 뒤꿈치를 위로 올릴 거예요. 자, 스쿼트 갈게요. 올라오면서 뒤꿈치 들어고 내리고 숨 들이마시고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숨을 내쉬면 돼요. 스쿼트 내려가실 때 등이 말리지 않도록 최대한 등쭉핀 상태에서 진행할게요. 스쿼트 내려갔다 올라올 때 강하게 숨을 내쉬어주시고. 자, 걸을게요. 이번에는 옆으로 걸을게요, 저는. 우리가 옆으로는 잘안 걷잖아요. 앞으로 뒤로만 걷지. 근육을 신경 써서 옆으로도 똑같이 해줄게요. 다음 동작 그대로 다리는 뻗으면서 팔 사선 위로 옆구리를 최대한 쭉쭉 자극이 올 정도로 쭉쭉 늘려주세요.
걸을게요. 호흡을 20초 동안 쉴 때 충분히 호흡을 해주시고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다음 동작은 스쿼트, 스텝을 나가면서 옆으로 스쿼트하면서 팔을 쭉 펴줄 거예요. 진행할게요. 올라와서 스쿼트, 가슴을 최대한 쭉쭉 열어줄 거예요. 팔을 쭉 열 때 가슴, 등, 턱까지 최대한 스트레치하도록. 중심이 딱 중간까지 정확하게 앉아지도록 스쿼트 신경 써서 할게요. 올라서 한 번 더. 잘하셨어요. 걸을게요. 옆으로 걸으셔도 돼요. 편하신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걸어주시면 돼요. 팔도 옆으로 펴도 되고 위로 들어도 되고 원하시는 대로 그냥 걸어도 되고요. 자, 다음은 다리를 접어서 엉덩이를 쉴 거예요. 버킥으로 갔다가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고 버킥으로 가고 무릎을 다리 앞으로 무릎을 들 때 상체가 살짝 앞으로, 그래야 배에 자극이 되니까 엉덩이를 차주고 팔을 W로 당긴다고 생각하시면서 등판도 자극을 하고 있어요. 전신 운동인 거예요, 지금. 잘하고 계세요. 걷겠습니다. 제 신장이 막 뛰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자, 이제 무릎을 들어 올리면서 반대쪽 팔꿈치랑 만나도록 크런치 할 거예요. 시작할게요. 천천히 진행하셔도 되고요. 조금 내가 푸시하겠다, 빨리 하겠다 하면 속도를 내주시면 돼요. 배 부분을 조아주면서 무릎을 올릴 때, 그래야 뱃살까지 자극이 되니까 숨 내쉬어주시고 무릎을 올라올 때 짧고 강하게. 잘하셨어요. 걸을게요. 자, 다음 동작은 스케이트예요. 옆으로, 양옆으로 스케이트 타듯이 움직이는데 사선 뒤쪽으로 다리를 뻗어줄 때 뒤쪽 허리 있는 쪽 근육 자극이 될 거예요. 오른쪽부터 시작할게요. 스케이트 타듯이 양옆으로 중심을 옮겨주시고 다리 사선 뒤쪽으로, 다리를 뒤로 뺄 때 옆구리 뒤쪽 허리 근육. 잘하고 계세요. 엉덩이 근육도 옆쪽으로 이동하면서 이완되고 있어요. 하나 더. 잘하셨어요. 자, 이번엔 다리를 저는 옆으로 뻗을게요. 20초 동안 쉴 때 호흡을 충분히 해줄게요. 다음 동작은 우리 사이드 런지 갈 거고 펄스 진행할게요. 진행할게요. 사이드 런지 내려갈 때 허벅지 안쪽 근육 쭉 스트레치 해주시고 어깨는 올라가지 않게 편안하게, 팔은 앞으로 나란히 올라와서 숨 내쉬어주시고 사이드 런지가 허벅지 안쪽, 햄스트링 안쪽 근육 자극이 많이 와서 살 빠지는데 안쪽 허벅지 살이 많으면 자주 해주면 좋아요. 자주 해주면. 잘하셨어요.
걸을게요. 매트 끝으로 오셔서 암 워킹 진행할게요. 팔로 걸어 나가셔서 버피 가듯이 플랭크 가서 다리 가져갈게요. 그대로 서시고 발 내리고 다리를 뒤로 뻗고 플랭크 다시 돌아가서 갈게요. 빨리 하는 것도 좋은데 이 동작 할 때 플랭크 자세에서 살짝 멈춰서 내 코어가 중심이 잡혔는지 확인하시고 일어나시고 코어 체크 다시 일어나시고 잘하셨어요. 자 이제 매트에서 누워서 진행할 거예요. 그래도 10초만 더 걷고 누울게요. 조금이라도 더 움직여야 되니까. 자 이제 누워서 팔꿈치 세워서 어깨 편안하게 내리고 자전거 탈게요. 이때 허리가 이렇게 너무 제쳐지지 않도록 허리가 살짝 이렇게 말리는 게 좋아요. 어깨는 편안하게 숨은 내쉬어주시면서 우아하게 자전거를 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깨가 이렇게 주저앉지 않도록 배 힘 주시고 어깨 내리고 그대로 누워서 진행 다음 동작 할 거니까 일어서지 않고 다리를 오픈했다가 모으고 배 힘주고 진행할게요. 조금이라도 계속 움직이려고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누워 엎드려서 마운틴 클라이머 갈게요. 천천히 배 힘주고 허리가 이렇게 눕혀지지 않도록 살짝 말아서 진행할게요. 어깨는 편안하게 내리고 손바닥으로 매트를 누르고 속도를 조금 빨리 하시고 싶으신 분은 이렇게 조금 달려도 돼요. 근데 저는 조금 천천히 하도록 할게요. 천천히 할 때 배에 근육에 힘이 더 들어가는 것 같아서 운동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무릎을 당겨올 때 숨을 내쉴게요. 잘하셨어요. 자 다음 동작은 스텝 아웃 앞으로 나가면서 뒤꿈치 손으로 뒤꿈치 터치할게요. 오른쪽부터 시작할 거예요. 숨 쉬어주시고 오른쪽 발 나가면서 왼쪽 무릎 들어주시고 오른쪽 무릎 올리고 스텝 아웃 무릎 키 무릎이 위로 올라올 때 숨 내쉬어주시고 무릎을 들 때 배를 살짝 앞으로 모아서 배에 힘 주시면서 진행할게요.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배에 운동이 돼요. 이번에는 다리를 옆으로 뻗을게요. 우리가 앞뒤로는 많이 걷잖아요. 의식적으로 옆으로 해주지 않으면 옆으로 걸을 일이 없어서 옆으로 쭉쭉 뻗어줄게요. 다음 동작은 다리를 뒤로 쭉쭉 뻗어주시고 앞으로 키. 속도는 저와 맞추지 않으셔도 돼요. 조금 천천히 하셔도 되고 빨리 하셔도 되고 본인이 강도를 조절해 주세요. 앞으로 다리를 차면서 무릎 뒤쪽 있는 근육 쭉쭉 늘려주시고 걸을게요.
자, 이제 우리 다음 동작은 스모 스쿼트로 내려앉아서 홀드한 상태에서 앞으로 쭉쭉 펀치할 거예요. 숨 천천히 쉬어주세요. 자, 이제 스모 스쿼트 내려가서 펀치. 이때 팔을 쭉쭉 뻗을 때 팔뚝살 엄청 빠질 거예요. 그리고 허벅지 안쪽, 우리가 홀드하고 앉아있기 때문에 허벅지 자극도 많이 되고 있어요. 조금만 더 잘하고 계세요. 조금 더 깊게 앉을수록 허벅지 자극이 더 많이 갈 거예요. 잘하셨어요. 옆으로 가를게요. 팔도 옆으로 쭉쭉 펴줄게요. 다음 동작은 우리 사이드 런지 갔다가 다시 중간으로 와서 뒤꿈치 들어올릴게요. 뒤꿈치 들어올렸다 내렸다 하는 운동은 아킬레스건 뿐만 아니라 종아리까지 날씬하게 해주니까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사이드 위로 와. 사이드 런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이드 런지 많이 해주시면 허벅지 안쪽 살 많이 빠져서 다리 모양이 예뻐져요. 그리고 엉덩이 뒤로 쭉 빼면서 엉덩이 근육 이완 해주시고 올라오고 숨 내쉬고 위로 업. 잘하셨어요. 걸을게요. 땀이 많이 나기 시작했어요. 다음 동작은 매트 양 옆으로 움직이면서 매트 끝에 가서 펀치할 거예요. 옆으로 걸을게요. 옆으로 가서 펀치. 숨을 내쉬면서 팔을 쭉 뻗을게요. 팔 뻗을 때 옆구리 틀어주시고 뛰지 않고 빨리 걸어서 펀치. 무릎은 끝까지 펴지 않고 일정하게 구부린 상태에서 양옆으로 좌우로 움직일게요. 걸을게요. 잘하고 계세요. 숨을 충분히 쉬어주시고 다음 동작은 스쿼트 내려갈 거예요. 스쿼트 내려갔다가 처음 20초는 오른쪽 다리를 트위스트, 나머지 20초는 왼쪽 다리를 트위스트 할게요. 갈게요. 스쿼트 트위스트. 올라올 때 숨을 내쉬어주세요. 트위스트 할 때 옆구리 자극해 주시고 하나 더 바꿀게요. 스쿼트 내려갈 때 엉덩이 충분히 뒤로 빼주시면서 내려가 주시고 올라오면서 트위스트 하나 더. 잘하셨어요. 걸을게요. 옆으로 다리를 뻗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스모 스쿼트 쭉 내려간 상태에서 번갈아 가면서 뒤꿈치 올렸다 내렸다 할게요. 그대로 많이 밑에 내려갈수록 다리 허벅지 자극이 많이 와요. 조금만 내려갈수록 운동이 덜 되고 내가 내려갈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내려갔을 때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팔은 편안하게 앞으로 뻗으셔도 되고 허리에 두셔도 되고 편한 대로 진행할게요. 뒤꿈치 올려주면서 아킬레스건을 조였다가 내렸다가 진행할게요. 힘들수록 숨을 깊게 내쉴게요.
오, 잘하셨어요. 걸을게요. 우리 이제 마지막 동작이에요. 빨리 걸을 거예요. 뛰지는 않을 거고 빨리 걷도록 할게요. 갈게요. 제자리에서 약간 스태퍼 하는 느낌인데 스태퍼처럼 완전 꾹꾹 눌리진 않고 이렇게 약간 가볍게 통통통 뛰는 것처럼 뛸게요. 상체를 싹싹 앞으로 배 힘주고 허리 꺾이지 않게 배 힘 딱 주고 할게요. 지금 밖에 야외에서 기분 좋게 뛰고 있다고 상상하면서 진행할게요. 힘이 들수록 숨을 바깥쪽으로 내쉴게요. 잘하셨습니다. 와, 진짜 20분 딱 몸을 움직였는데 진짜 땀이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이렇게 유산소 운동을 즐겨 하는 이유도 하고 나면 땀을 쭉 빼고 나면 항상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운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와 운동하는 게 즐거우셨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알림 설정, 구독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